요즘 포항 시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지진 소송입니다. 두 명만 모이면 지진 소송 이야기부터 꺼내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송 참여 여부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진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 포항 인구 50만 중 약 45만 명은 추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소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줄을 서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112로 지진 때와는 달리 포항시가 직접 소송 접수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별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변호사법 문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 약자들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최고 6%인 성공보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수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공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 모든 혼란은 끝납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진 위자료 일괄 배상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주영 의원은 포항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빠른 추진 및 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 계획에 관해 포항시에 물었고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과 포항 환호공원 동물사육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포항시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